그리고 N이 현재 기존 양산차 퍼포먼스 모델 수준을 넘어 머지않아 N 전용 고성능 모델도 선보일 것이라 예고했다. 그는 내가 BMW에 있을 때는 M 한 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었다고 덧붙였다. N 모델을 비롯한 스포츠 모델 개발에 있어서 비엄한 사장의 권한과 자유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. 특히 소문이 무성했던 N 크로스오버의 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. 앞서 업계에서는 i30과 벨로스터에 이은 세 번째 N카로 소형 SUV 코나를 지목했다. 최근 부분 변경을 거쳐 이미 모델 노후화가 이뤄진 투싼과 달리 갓 출시된 코나는 개발 단계부터 고성능 모델을 위한 잠재력을 갖췄다는 것. 비엄한 사장은 N 브랜드가 다른 것을 시도하는 중이라고도 이야기했다. 이는 i30N, 벨로스터 N 등 일반 양산 모델의 그리고 전용 모델 출시보다 N 브랜드의 토대를 확실히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. 이에 대해 토마스 시미에라